나에게 탈것 대신 탄약을 달라. 나와 내 가족은 우크라이나의 끝까지 남아 러시아와 싸울 것이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와 비교되게 자신의 가족들을 모두 스위스 별장으로 대피시킨 사실이 밝혀지면서 러시아 국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1세 연하 애인으로 알려진 알리나 카바예바 그리고 4명의 자녀들을 스위스로 피신시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7일 유로뉴스, 뉴욕포스트 등의 외신은 푸틴의 연인이라 알려진 알리나 카바에라와 4명의 자녀가 스위스의 한 별장에서 머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리듬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카바에바는 지난 2007년 선수를 은퇴한 직후 친푸틴 성향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난 2014년 푸틴 대통령이 전부인과 이혼한 후 러시아에서는 키바에바가 그의 연인이라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지만 푸틴 대통령은 존중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며 언급을 피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014년 러시아 국영 미디어 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천만 달러, 약 123억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푸틴 대통령이 꽂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 세계 네티즌들은 푸틴은 자신의 가족은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가족은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다 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러시아 국민들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너무나 비교된다. 차라리 젤렌스키가 러시아 대통령이었으면 하고 한탄했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자신들의 가족을 자신의 스위스 별장에 숨겨놓은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푸틴은 처음부터 우크라이나만을 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폴란드에 전쟁에 개입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라며 폴란드에도 즉각 러시아군을 보낼 수 있음을 암시해 파장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은 앞으로 몇 주가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험악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푸틴은 화가 났고 좌절했으며 민간인 사상에 관계없이 우크라이나군을 꺾기 위해 한층 밀어붙일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푸틴은 현재 이성을 잃었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라며 우크라이나에 이어 전투기를 제공한 폴란드까지 침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 주변국들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이 극에 달하자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한국산 무기를 대거 사들이는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를 비롯해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그리고 터키까지 한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 수입해 러시아를 막는 K9 자주포 벨트를 형성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부터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이 접목된 한국의 최신형 무기에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LIG 넥스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은 전 세계 대부분의 주식에 폭락하는 지금 이 시점에도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국들이 러시아군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있는 현상을 두고 주요 외신들도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국들이 대규모 사들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는 K9 자주포뿐만이 아닙니다. 노르웨이는 현대 로템이 만든 K2 전차를 노르웨이 국가 주력 전차로 삼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이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는 동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영국, 독일 제품에 비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라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액은 2016년 25억 6천만 달러에서 2021년 72억 5천만 달러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방산업체는 올해도 중동과 유럽, 호주 등지에서 굵직한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어 수주액이 100억 달러, 약 12조 원을 웃돌 전망입니다. 스웨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15일 발표한 국제 무기거래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무기 수출국 가운데 한국의 수출 규모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 규모는 이전 5년 대비 210% 급증했고, 전 세계 무기 수출 점유율도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포기했는데 한국이 개발을 거의 완성시켰다는 신의 지팡이, 인공적으로 무거운 운석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마치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처럼 원하는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면 괴멸적인 파괴력이 발생해 해당 지역을 초토화시킨다는 개념인데요.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현무4로 알려졌지만 이는 언론이 편의상 붙인 이름입니다. 별도의 개발명이 있는데 역시 비밀에 붙여지고 있습니다. 고위력 탄도미사일이란 정식 명칭에 더해 별명을 지을지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ADD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몇 번 더 시험 발사할 계획입니다. 신뢰성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르면 내년에 양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장현근 항공대 항공우주기계학부 교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8에서 9톤의 탄두 중량을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뜨리는 추력을 가졌다면 탄두 중량을 1톤으로 가볍게 한다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신의 지팡이의 기술에 일부 적용된 현무2 미사일은 악천후를 뚫고 먼 거리의 타겟을 정확하게 명중했습니다. 벙커나 지하시설을 한 방에 무너뜨릴 만큼 파괴력도 엄청난데 정확도는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이 신의 지팡이를 폴란드를 비롯한 러시아 주변의 동유럽국들이 가장 먼저 사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모든 미사일 무기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군 주요 시설들을 순식간에 괴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미국, 특히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를 동유럽국들이 대규모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고 내년에 이들이 신의 지팡이를 수입하는 순간 러시아는 더 이상 이들을 건드릴 수조차 없게 되기 때문에 올해 현재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국산 최첨단 무기 신의 지팡이가 동유럽에 상륙하기 전에 말이죠.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을 거론하며 보복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것을 두고 그동안 우방국이었던 한국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단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한국의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러시아를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풀리지 않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뜻대로 이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강력한 저항은 수많은 러시아군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러시아 내에서도 푸틴을 제거하자는 쿠데타의 움직임과 푸틴을 끌어내리자는 러시아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는지 푸틴은 미국에 깜짝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 인텔파크스 통신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다르치에프 러시아 외무부 북미 국장은 8일 러시아와 미국은 냉전 때와 같은 평화적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진솔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할 준비가 됐고 두 나라 간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남아있다고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 가치와 이상에 대해 차이가 있었지만 냉전 시대에서 작동했던 평화적 공존 원칙을 기억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표현인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와 전통적 도덕 가치를 부정하는 진보적 규범을 강요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르치에프 국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핵 강대국으로서 세계 운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양자 관계의 기본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서로의 관계 정상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론 이를 위해서 상호 간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상호주의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 라고 꼬리를 확 내렸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